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밖에 나왔는데 오늘 뭐 할 거냐면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던 커스텀 피규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 거야. 진짜 커스텀 피규어 어디서 구하는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곳 저곳에서 구매 루트가 다양하거든? 근데 그 다양한 루트 중에 한 곳을 오늘 직접 가서 소개해줄게. 아 그리고 얘들아, 오늘 눈 와. 아 또 로맨틱하네. 방금까지 눈이 아예 내렸는데 또 친구들이랑 같이 눈 많은 또 그런 느낌이 든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네. 케빈 저 왔어요. 뭐 봐요? 저 갈게요.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 아이 저 갑니다. 까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플렉스의 김케빈입니다. 네, 일단 이름은 그 미니는 미니 피규어, 그리고 플렉스는 이제 우리가 돈을 쓰다의 그 플렉스 있잖아요. 그거 두 개의 합성어고요. 그리고 미니플렉스는 이제 처음에는 미니 피규어 이제 리셀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총판을 맡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중국에. 그런 데를 이제 도맡아서 한국의 지사 개념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를. 원래 이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뭐 제품을 이제 중고로 파는데 이분이 그걸 딱 구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구한 가격에 바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커스텀 레고 미니 피규어의 왕이 되겠다, 당신은 레고 유튜브의 왕이 되어라 했는데 둘 다 못됐죠. 케빈 이거 카메라 하나 좀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소개해야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따란땡. 와 대박이다. 이 책상에 지금 뭘 모아둔 거죠? 지금 이제 발송 나가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아 근데 이게 마다하잖아. 와 이거 거의 저희 같이 1년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1년 만에 온 피규어. 네. 진짜 1년 기다려서. 얘들아 오늘 또 케빈님 모셨는데 여기 피규어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다 주옥 같은 피규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받은 질문이 있거든요. 네. 커스텀 피규어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커스텀 피규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케빈님 통해서 나는 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미니플렉스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업체라고 하기에는 그 수익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건 그래. 네 적자입니다. 인건비 다 따지고 하면 적자예요. 제가 그래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이제 들어오시는 이유가 커스텀 피규어 어디서 사지? 하면서 궁금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끌지 말고 그냥 바로 말해드려요.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서 구매하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미니플렉스 뿐만 아니더라도 한국에 정말 좋은 리셀러분들 정말 많거든요. 뭐 따솜이라든가 뭐 미니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해외 트레이시라는 것도 있고 렉스라는 것도 있는데 모두들 다 친절하시고 어쨌든 먹고 살려면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 피는 있어야 되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데, 그에 맞게끔 저희도 서비스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네.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아 좋죠 좋죠. 이제 네. 우리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진짜 거의 딱 1년 됐어 벌써. 처음 만남이에요. 네. 딱 1년 전까지는 커스텀 피규어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생소한 거야. 이제 레고에서 만나볼 수 없는 제품들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솔직히 나는 중고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샀지.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샀을 때는 내가 굉장히 더 비싸게 산 것 같아. 프리미엄 줘가지고. 프리미엄. 근데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셀러분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분이 온 거지. 그 지금은 친해서 솔직히 존댓말을 하긴 하지만 막 되게 완전 친구처럼 지내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연락해가지고 아 니카님 니카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구하신다는 소식 듣고 제가 이거 원가 이거 얼마에 구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맞아 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나대로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소개해온 커스텀 피규어들 중에 꽤 많은 수량이 일단 케빈한테서 구해온 거지. 대박. 그리고 우리가 딱 서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둘 다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 우리 둘 다 없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 케빈님은 왜 시작한 거예요? 커스텀 피규어?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커스텀 레고 미니 피규어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를 모으는 사람들만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형성이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소수만 모을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쉽고 그래서 이걸 같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걸 모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적은 인원들만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 나도 항상 느끼는 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구하고 싶은데 안 파는 거야. 어디서도 일단 구할 수가 없었어. 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종류가 이 정도로 많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찾아서 구해야 됐었는데 그 느낌을 알거든요. 너무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느낌. 그래서 나도 친구들한테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적어도 저한테 확실한 판매처를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뭔가 어중간한 곳이면은 알려주기가 조금 내가 좀 미안한 거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AS도 다 되잖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스텀 피규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면서 느낀 게 한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비브릭이 있지만 그쵸. 대부분의 커스텀 피규어가 이제 해외에서 그쵸.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맞아. 유럽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AS가 된다고 해도 받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해외 셀러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타협을 봐야지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배송비도 지불을 하고 맞아. 그런 것들을 다 해야죠. 너무 피곤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미니플렉스도 그렇지만 한국 이제 리셀러들한테 구하면은 AS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AS 안 되면 진짜 스트레스거든. 맞아요. 이게 은근히 파손이 진짜 많아. 커스텀 피규어 하다 보면 해외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거다 보니까 그쵸. 부서지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때마다 AS 솔직히 한 3, 4번 받은 것 같아. 미플에서도. 그리고 사실 미플이 생겨가지고 제일 좋은 점은 저도 그렇고 같이 이걸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긴 거지. 브랜드도 많이 생기고 그쵸. 그다음에 제품들 자체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나는 솔직히 커스텀 피규어가 한계가 있다고 본 게 일단 캐릭터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게 무한해진 것 같아. 요즘 친구들 내가 보여주는 커스텀 피규어들 보면은 베이스도 따로 만들어지고 레고 크기에 맞춰서 조형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픽미에서 나오는 보조는 네. LED 스탠드가 나옵니다. LED 스탠드? 네, 스탠드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나도 진짜 요즘에 거의 피규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 거의 핫토이나 레진 그 급이 아닌가. 가격도 그 급. 가격도 그 급이라는 거. 딱 받아보면 너무 예쁘지만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은 가끔 눈물이 나죠. 나는 살짝 조금 걱정이었던 게 내가 커스텀 피규어 샵을 소개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샵을 소개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고 막 엄청 물어보다가 소개를 또 해주면 너무 비싸다고 딱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내가 파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솔직히 나는 엄청 많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면 살수록 왜 비싼지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짜 인건비도 그렇고 그 작은 조형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그쵸.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케빈님은 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게 하나가 결국 그 한정품이라는 거에서 의의가 되게 크지 않나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커스텀도 어느 정도 한정된 그 수량만 받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대량으로 한 300개, 400개씩 나왔으면은 결국 사람들도 그거에 흥미를 갖진 않았을 거예요. 한정된 수량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 거죠. 아 그리고 나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쵸. 사는지. 네. 근데 또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네. 품절이야. 아 맞아.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그쵸. 그때 못 구하면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늑가리님이 잘못하셨네요. 그건 미리 이제 나올 거라고 이거 제품을 뭐 홍보라도 하시든가 그럼 다른 리스트 저한테 아니더라도 다른 저 갈래요? 아니 늑가리님! 여튼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있을 때 구하자. 근데 맞아. 레고도 똑같아. 레고도 맞아. 기본적으로 한정판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때 딱 구해야 된다는 거. 여튼 오늘 미니플렉스 좀 촬영해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표정 봐야 돼요. 표정이 뭔가 되게 졸리다 이런 표정인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력서 써야 되고 미니플렉스 적절하고 맞아 그거 메꾸려고 네. 취업하신다고 네. 안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엄청 후련해요 옛날부터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되게 미련 없이 한 것 아, 같아가지고 그쵸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항상 늦가을님이 잘 될 거라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꾸피 채널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얼마 전에 재밌더라고요 나 갈게요 아이! 그만해! 진짜 여튼 네. 오늘 즐거웠고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신 보지 말자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미니플렉스를 시작으로 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품들을 구하는지 영상을 차례대로 찍을 예정이니까 구매 정보가 궁금한 친구들은 또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난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친구들 저는 더 멋진 커스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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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직접 와서 받으니까 이 설렘이 있다 아 이게 기자루 어 빛나 막 마다라랑 하시라마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아 기가 막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장 많이 기다렸던 음주 사라락 오 잠깐 얘는 좀 꺼내볼까? 아 이런 느낌으로 아 나 또 리뷰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네 친구들 좀만 기다려줘 내가 다 하나하나 리뷰해줄게 자세히